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예뻐서 사는 거지 뭐. 뭐 있어? 뭐요? AS 가야겠어. 질러서 좋은가요? 질르고 와서 좋은가요? 심장이 떨려요. 아, 나 진짜. 근데 우리 심장은? 심장은 항상 떨려야 되는 거예요. 이게 50주년 에디션 모델. 역시 난 제규어가 좋아. 좋아. 예뻐서 사는 거지 뭐. 뭐 있어? 겉만 보고 사지. 차를 뭐 뭘 보고 사? 차를 뭐 볼 게 있어? 바퀴 4개 달리고 엔진 달리고 뭐라고? 그거밖에 없잖아. 디자인 보고 타는 거지 뭐.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서 안 보이네. 예쁘면 끝나는 거지 뭐. 차가, 나는 차를 사는데 목적이 분명해. 하차감을 중요시한다. 그러면 사실 디자인만 보면 되잖아. 근데 난 솔직히 다른 거 안 보거든. 성능 뭐 그런 거 보려면 유럽차 가야 되는데 너무 흔하잖아.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. 일단 딱 디자인이 예뻐. 그리고 실내에 이런, 아씨 너무 좋아요. 저런 50주년 기념 뭐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. 아 눈부셔. 아 이거 화장대? 경로를 따라 눈부셔. 차를 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지. 그리고 하차감. 그리고 똑같은 차가 없어야 돼. 다니면 똑같은 차가 많은 차 싫어. 차는 좀 병신 같아도 돼. 예쁘면. 그 남자들이 차를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 나는. 수입차가 팔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차감 아니야? 차로 나를 표현하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. 아 이 크롬들이 눈 너무 부신다 이거. 그래도 괜찮아. 눈 좀 부시는 건 뭐. 여기다 뭐 덮어놓고 운전해야겠는데 눈 부셔가지고. 어 좋아. G90보다 솔직히 낫거든. K9하고 G90을 시승을 다니면서 K9이 G90보다 낫고, G90은 솔직히 한 5천만원 줬는데 팔아도 안 살 것 같아. 아무런 감흥이 없어. 차를 끌고 다니는데. 얘는 딱 느낌이 오잖아. 뭔가, 아, 뭔가 있어 보여. 만족스러워. 하이패스가 없네? 없는 게 너무 많은데? 국산차는 하이패스도 달려있고 그런데. 차는 그렇게 타는 거야. 그냥 예뻐서 타는 거지. 솔직히 영국차 타는 사람들 성능이 좋아서 타는 사람 있어? 영국차라면 제규어, 랜드로버 또 뭐 있냐? 미니 또 뭐 있지? 뭐 몇 개 있는데. 하여튼 영국차들 보면 성능 면에서는 솔직히 개우졌지. 내가 이거 보러 가면서 딜러한테도 솔직히 제규어 랜드로버 쓰레기잖아요. 그래서 다 알더라고. 근데 예뻐서 타는 거지. 300m 앞에서 로터리 네 번째 출구로 나가. 애비도 있어? 병신 같지만. 승차감은 딱딱해.
3초 안 같어. 한 3천만 원짜리 차 같어. 와우. 썬루프도 있어. 이건 뭘까? 썬루프 고장 났을 때 워낙 고장이 잘 나니까. 아하.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. 와우. 깜빡이도 있어. 와우. 하물며 깜빡이가 기계식이야. 5시리즈도 전자식인데. 역시 감성 넘쳐. 이거 봐, 이거 유격 이렇게 있는 거 보이지? 이거 이게 영국차 감성이야. 이게 1억 5천만 원짜리 차는 독일 차들은 절대 이렇게 놀지 않거든. 이거 이게 영국차의 감성이라니까. 이런 맛에 타는 거야. 버튼 누를 때 이렇게 꼼질꼼질 거리고. 어우씨, 매력 덩어리야. 현대기아는 이런 마감 훨씬 좋지. 어디 현대기아랑 비교해 이런 거를. 이 테슬라랑 비교하면 좀 맞지. 현대기아를 갖다 대면, 현대기아는 고급차야. 이런 거 진짜 막 딱 맞춰서 유격 하나도 없이 최고야. 차에 감성이 없지. 근데 어떤 나한테 G90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게,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. 차 잘 나가네 이거. 아무런 감흥이 없고, 이게 심장이 뛰는 거 있잖아. 막 차를 타면서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뛰면서 와 갖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G90 타면서 안 느껴졌어. K9도 마찬가지였고. 근데 이거는 딱 외관을 딱 보면서 심장이 뛰었어. 아 저건 내가 갖고 싶다. 성능은 중요하지 않아. 충전기 있고 차 좋은데? 화장 거울이 조금 뭐 허접하다. 깜빡이 켰을 때 이렇게.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다음에 이게 이 옵션을 뽑을 때 이 옵션은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아. 옆에 차량을 감지하면 핸들이 진동이 한 번씩 오면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고 안내도 해주네요. 이거 깜빡이, 이 기계식 깜빡이는 좀 더 약 700m 앞 의정부 폐기원 방면 우회전입니다. 네, 근데 3.8 차량이고 이게 가솔 터보가 안 달린 차량인데 그냥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출력. 오토와이퍼는 BMW 정도의 어떤 기밀함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.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성능은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아, 사운드 제네레이션이 들어가 있구나. 쓸데없이. 아,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사운드 제네레이션이 들어가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피커에서 엔진 소리를 넣어줘. 깜짝 놀랐어요. 엔진 소리가 왜 바보가 터졌나 했어. 소리가 와 완전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. 어디서 이렇게 촌스러운 소리를 녹음해서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. 이런 우드는 내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이야. 잘 쓰네. 어이씨 다리 힘들어 봐. 샀어. 이게 G90과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보는데 가성비 면에서는 얘가 확실히 좋긴 좋은데. 8,100만원이네? 이중률이네. 오, 괜찮아. 이 정도면. 처음이야. 국산차에서 이 정도로 안 아프게 세이프티 윈도우 작동되는 건 처음이야. 이상하다. 이런 게 원래 이게 공조기를 켜놨을 때 스키가 안 차는 게 정상이거든? 저기도 그렇고. 왜 이렇게 스키가 차? 내가 랜드로버 산다 할 때 말렸거든. 랜드로버
진짜 진짜 수리하기 진상이고 절대 사지 말아요 그래놓고 사왔어. 아 이걸 왜 샀냐고. 그래놓고 나 제규어 샀어. 같은 회사인데. 그러니까 변태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좋아. 아 이런 거 좋아. 이게 되게 경맛이잖아 이런 거. 1억 5천만원짜리 차가 이런데 유격이 있는 게 이게 제규어에서나 맛볼 수 있는 거야. 마세라티도 아마 그럴걸? 2톤밖에 안 된다니까. 원래 2덩치면 몸무게가 2.5톤 정도가 돼야 보통 정상적인 차야. 전부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몸무게가 가벼운 거지. 2021을 외관하고 좀 수리를 해서 당신이 타? 좋지? 당신이 타요. 아, 내가 타? 나 쏘금쏘금 해도 내가 제규어 탈게요. 그래? 당신이 이거 타. 근데 너무 크지 않아? 5m가 넘는데? 뭐 마트 갈 때 잠깐씩 타면 되죠 뭐. 얘기하지 말라니까. 할 말이 없잖아요. 행사 이벤트에서 돈 버셨나요? 그거 그걸로 차 사신 거 아니에요? 그거... 박리담회로 해서? 그거 안 하는 게 좀 더 버는데. 박리담회 좀 많이 하셨나 봐요.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매출은 떨어지고 마진도 떨어지고. 아 참. 장사꾼 마진 떨어진다는 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는데 그렇게, 맞나요? 그렇게 믿으세요. 그거 진짜 돈만 잔뜩 들어가고 남는 건 없고 시간은 다 미션을 가는 데 쓰고. 아이고 참,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 뭐.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들어오는 차들 미션을 나중에 알아주면 돈을 더 받는데 바보도 아니고 그걸로 돈을 땡긴다고? 안 그래도 바쁜데? 참 희한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.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을 안 해. 장사가 안 돼서 맨날 파리만 날리는 경우라면 그런 이벤트를 해서 손님을 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거랑 거리가 먼데도 아무튼 뭐 대부분 분들이 또 그걸로 좋다고 하시니까 잘 이용하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뭐. 제규어 누가 끌고 싶어요? 나 빼고. 개취야 개취? 독특한 개취? 개취가 아니라 그냥 제규어 타는 사람 솔직히 또라이들 아니야? 아니야? 머스탱, 제규어 그리고 그 뭐지 그 뭐냐 그 아씨 그 쉐보레 까마로 SS 뭐 그런 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. 근데 난 그런 차 좋아. 아니 누가 갖고 싶어 하냐고 제규어를. 나 빼고 나는 좋아. 근데 난 갖고 싶어. 난 이 가죽만 봐도 막 갖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. 근데 다른 차들도 이거 가죽 아니에요? 아니 예쁘잖아. 다 가죽이지. 근데 예쁜 가죽이라는 거지. 실소를. 이 핸들도 되게 예쁘잖아. 얼마나 예뻐. 야, 얘 고양이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. 고양이인가요? 고양이 아니야?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난 여지껏? 고양이인데 이름이 제규어야. 제규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야. 고양이에다 이름을 제규어라고 하신 거지. 아, 점점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.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운행을 안 했던 차라. 차와 당신의 컨디션이 같이 좋아지나요? 근데
나는 텐션이 점점 줄어드는지 몰라. 갚을 돈을 생각하니? 어. 저분 빚이잖아. 아씨, 미션 오일을 몇 달 갈아야 되냐? 야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근 당연히 해야지. 당연히. 야근을 이거 이 차 값을 갚기 위해서 야근을 하느라고 차를 못 타. 아 참 불쌍하다. 내가 생각해도. 손님 풀옵션으로 보셨네. 잘 부탁드릴게요. 첨가대랑 이런 거 다 넣고 패키지 1? 아니 그냥 이거 하나 까고 넣을게요. 아, 저 오일 한 번도 안 갈았을 거예요. 한 번은 갈지 않았을까 지금? 3만 안 됐으면 센터에서 안 갈아. 조금 더. 이쪽만 많이 빨아당기는 거야. 이 뭐야? 와, 삼기통 아니야? 이쪽이 왕터보. 터보. 와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간 거지. 와 이게 터보가 이런 거 안 갈 거야. 한 번도 안 바꾼 거야 이 정도. 네, 한 번도 안 바꾼 거야. 진짜 3만 전이면 새 차일 때 누가 안 갈지. 중고로 팔 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안 바꿨으면 나 타는 중에 터보 나갔겠지? 그죠. 이 정도면? 그러니까 제규어 랜드로버야 돼. 터보 맨날 고장나고. 이거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굳이 보수를 제대로 안 해서. 그럼. 필턴 플러스 대비 괜찮은데? 지금밖에 없는데 받아들여요. 여기가 수분 감지기. 이 센서에 전기가 흐르면 안에서 삑 물 빼주세요. 나 원래 차값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사는 사람이야. 잘해. 아, 티볼리가 내 인생 최초의 차였어. 어이 큰일 났다 이거. 어차, 아 이거, 아, 이거 어떻게 이거? 안고 다니네. 에어시바 오랜만이다. 내 또 에어시바 좋아하잖아. 이거부터 있으면 80만 원. 똑같은 ZF 팔 땐 저희 행사하는 건데. 왜 이러냐? 이거부터 있다고 랜드로버. 여기 뭐가 다 셉니다. 응? 여기 이제 풀려있고. 그래? 여기 오일 세고. 다 세네. 여기 뭐 작업을 했는데 뭐 이게 다 세는데? 이게 다 안 잠겼는데? 자, 요런 건 잘 찼습니다. 좋아. 마음 아프시겠는데? 아니, 에이스 트렌드 뭐. 이걸 뭐 손으로 대는 모양인데? 이게 좀 가스켓을 안 바꿨나? 저기 오일은 어디 세는 거야? 지금 이 상태로는 벗겨 봐야 알겠는데요. 커버를 한번 바꾼 건가? 그 정도는. 아니, 저렇게 흑인이 뒤에 보일 게 아닌데, 이 키로수에. 이거 볼트가 없네. 없고, 이 날라가고, 이거 다 풀리고, 이거 볼트. 뭐요? 부러졌나? 아닌데, 있는데, 이거 뭘 작업을 안 해? 예를 들면 가스켓도 바꿔야 되는데. 아마 이 정도, 이 안에 그냥 가스켓이 아니고 메쉬 들어갔을 때, 철망. 지금 이 노트를 보면, 원래 조립 라인 작업 게 아닌데. 연장 자국이 있는데 여기, 아, 여기도 이 볼트 손을 댔네. AS 가야겠어? 네. 뭘 손을 댔는데. 아, 이제 머플러 저기 저압 이지알 라인이 터졌어. 볼트 하나, 볼트가 하나 없어. 금시로라도 하나 빼. 괜히 손 댄 거구나. 형으로 재결할 때 더 사지 뭐. 어? F F 타입. 망해 우리. 운전수가 어디서 들어가시는데? 운전석 시트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운전석 아니면 그 컵홀더 같은데 막 조용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아 씨. 아니 영국 애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고. 제규어잖아. 멋있네. 제규어잖아. 그런 감성으로 타는 거지 뭐. 이거 한 번 내면 오래 타지 않아? 그게 요소수에 삭아서 안 풀린 거야. 망할 놈의 요소수 저기다 갖다 놓고.
아, 난 내가 차고 치면서도 요소수 부적 정보 등 들어오면 어디다 냈는지 못 찾을 뻔했다. 영국 놈들 참 대단해. 예쁘잖아. 이게 솔직히 안에서 오할 건 별로 없는데? 아니 디자인이 좀 다 일반 차들이랑 좀 다르니까. 아, 디자인이? 디자인은 그런데 솔직히 S클래스나 7시리즈 타보면 그렇게 오할 건 하나도 없어. 적당하네. 어, 저 좀 풀어주세요.